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검찰의 진술 조작 의혹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합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4월 4일 법정에 출석해 검찰청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지난해 6월 말쯤 수원지방검찰청 영상녹화 조사실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박용철 전 부회장 등과 함께 모였고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술도 있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검사가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범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증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진실을 밝히는 수사를 해야 합니다. 검찰은 정치가 아닌 수사를 해야 합니다. 증거가 없는데도 권한을 남용해서 불법적 조작 수사, 협박 회의로 허위 진술을 유도하는 행위는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것은 검찰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수사 대상자를 회유 또는 협박하여 허위 진술을 이끌어낸 것이라면 수원지검 수사 관련자들은 물론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 장관, 대통령도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검찰이 이런 조작 수사 시비에 휘말린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반복적인 조작 의혹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축소해야 합니다. 수사권을 이관하고 기소기관이라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한 사건 조작죄와 법 애곡죄를 도입하여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 행위를 방지하고 부당한 목적으로 양심을 버리고 법을 왜곡하여 공정한 사법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경우 엄하게 처벌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법 왜곡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전관 비리의 폐단까지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한편 대검찰청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에 대한 당시 자료 확보를 위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에 재소자 출정 기록, 폐쇄회로 유무 등을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제19감사기가 진상 은폐를 시도한다면 검찰의 명운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검사범죄 대응 TF는 검찰의 조작수사, 협박과 회유로 허위의 진술을 유도하는 행위, 증거조작 등 검사의 위법 부당한 행위 관련 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만약 위법 행위가 밝혀진다면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4년 4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 TF1동.